어느 늦은 밤, 12살 된 딸아이가 자다 깨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헤어지실 거예요? 어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딸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 데에는 며칠 전 부부싸움이 원인이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신경전을 벌일 때면 귀엽게 훈수를 두던 딸이었지만 그날 다툼에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악몽까지 꿨다는 딸을 아내가 달래서 재웠죠. 당신 술 먹고 온 날 그때 좀 심하게 싸웠잖아요, 우리. 아, 참. 애한테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랬어. 꿈에서 당신하고 내가 곧 헤어질 거라면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나 봐요. 하지만 꿈속에서의 딸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강아지와 비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끔 싸우고 그래. 그렇다고 꼭 헤어지는 건 아니야. 따뜻한 품으로 딸을 달랜 아내는 내게도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더 잘할게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아요. 응? 그 말은 내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딸의 악몽 덕분에 딱딱했던 부부 사이가 말랑말랑하게 변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화가 난다고 아내에게나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인 것을요. 아이들에게 우리 부부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래서 딸에게 물었죠.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니?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너무 심하게 싸우세요. 그랬구나. 딸은 솔직한 대답에 이어 어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이혼하지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기까지 딸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